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열심히 공연을 밖에서 흰밥살밥 볶음밥 하다 보니까 좀 예예 감기 조심하세요. 우리 친한 친구들도 많이 와주셨고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뜻깊은 로라이즈 연말 공연을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떻게 좋은 한 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2011년 뭔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삶의 그런 어떤 소중한 그런 체험의 시간들 되셨길 바라고요. 앞으로 이제 이틀 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2012년 또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뜻깊은 그런 해가 되길 빕니다.